사실은 네. 비승만보다 저는 프란체스카 회사를 더 존경해요. 두 분이 만난 것이 1933년 일본이 그 만주사변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운 일을 규탄하는 국제연맹 총회였습니다. 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합석한 거예요. 인연이 됐는데 58세의 동양 노신사를 33세의 백인 여성이 흠모를 했어요. 근데 그걸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결국은 설득을 못하고 혼자서 대서양을 건너는 기선을 타셨어요. 우남도 돌아가시고 본인도 나이가 들었을 때 현충원에 매일 가시다가 이제 만년에 현충원에 이제 가셨는데 어떤 서양 남자가 다가왔어요. 부인, 저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부인께서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원래 반갑게 찾아왔습니다. 얘기하니까 프란체스 여사께서 미소를 띄우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한국 여인입니다. 우연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죠. 아하. 그런 분이에요.